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호입니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6.13 지방선거도 향후 한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톡톡 새해 두 번째 순서로 올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6.13 지방선거를 토론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세우고 6.13 지방선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부분 에디터를 하고 계십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6.13 지방선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치러지는지 그리고 과거 지방선거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상국 아나운서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지난 1952년에 치러진 시읍면의회와 도의회 의원 선거였습니다. 이후 1956년 8월과 1960년 12월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960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투표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방의회는 폐쇄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것은 30년이 지난 1991년 3월에 구시군의회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5년 현재 행정구역이 확정되면서 그해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모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는 시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제6회에 이어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인 2월 13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시장과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하며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4월 1일부터 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하는데 이때까지 각 정당마다 예비 후보들 간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선거 기간 개시일은 오는 5월 31일. 이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후보들은 방송 토론회와 대담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치러지는데 최근 사전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를 위해 앞장서 일을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날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변수가 많아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짧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수준과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대로 세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톡톡 서상국입니다. 네, 지방선거는 1952년에 개막됐고 1960년 이후에 중단됐다가 지난 91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95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들께서는 그동안 지방선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성격, 의미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박길 부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쨌든 지난 한 해 그리고 올 초까지 지난해죠 주로 그 전에까지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촛불 시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역사 우리 처음으로 의례 없이 대통령 보궐선거 사실상 진행됐잖아요. 네.
올해 일정을 바꿔서 했는데 그 이후에 첫 이제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지방 선거인데 또 그 지방 관련해서 분권, 자치 분권,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권력을 좀 키워보자 하는 그런 개헌안을 지금 발의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네. 맞물려 있어서 네. 예전과 좀 다른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역대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공통성과 특이성을 다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이 한국의 지방선거가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선거 자체의 성격에서 정치적인 지향성이 상당히 강하고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지방만의 선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선거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정치 제도에서 집권당에 대한 그 이제 심판 기재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심판 기재로 지방 선거가 활용이 되는데 주로 임기 초반에는 집권당이 유리하고 네. 이제 임기 중후반에는 집권당이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 이번 지방 선거도 물론 있겠고 추가로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그 개헌 어젠다 중에서 지방 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지방 분권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그 일대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 임기 초반에는 집권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대체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이제 이루어진다, 시행된다. 네. 그리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은 탄핵 당했는데 네. 집권당은 심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일반 정서들이 네. 있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이 한국당에 대한 심판 선거로 선거 구도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응대를 해 왔는데 결국에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당 내부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계파가 아직까지도 온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이고 과거 전임 대통령의 정당에서 새로운 이제 그 후발 주자의 사당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 평가가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네. 박재일 국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한 비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뭐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네. 뭐 공수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구 네. 네. 공격 타이밍 있고 방어 타이밍 있는데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촛불 시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권 장악 이렇게까지 보면은 상당한 과거 야당의 공격적인 공수가 있었던 것이 공격이 네.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바뀌어서 이제 과거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당으로서 좁게 보면은 자유한국당만을 놓고 보면 야당으로서 지금 공수 교대를 해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인데 지금 그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짧아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가 네. 아직 피로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적폐 청산이나 아니면은 촛불 시위의 여운이 있는 과정의 선거다. 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좀 여당이 유리한 고지에서 치러진 제 기억에는 이렇게 유리한 고지에 있었나 그래요. 왜냐하면 정책 스케줄이 엉클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보궐석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금의 현 6석 이하를 이루면 내가 대표를 물러나겠다 하는 것도 현상 유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의석 씨는. 네. 뭐 선거하려면 굉장히 어떤 많이 석권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만큼 안 된다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적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라는 것이 지방선거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수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개헌을 위한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느냐 여부 이것이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국장님.
있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이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뭐 거칠게 제가 표현하면 국회에서 지금 개헌특위가 있는데 네. 개헌안을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못하면 국회에서 못하면 입법부 수장인 대통령인 내가 발의권이 있으니 내가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도 내서 이번에 붙여보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다시 대통령이 어떤 이 개헌안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고유의 어떤 선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곁다리를 붙여서 국민투표 개헌 문제까지 붙여놓으면 이것이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거와는 네. 다른 또 입장을 내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동시에 하게 된다면은 네. 유불리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낸다면은 좀 뭐 이렇게 비슷하겠지만 네.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권을 내서 국회도 의결을 거쳐야 돼요. 어차피 네. 3분의 2 이상 되는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네. 만약 국민투표까지 간다면은 그 주도권은 대통령이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헌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고도의 위상이 있죠.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뭐 선거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차원의 딜을 가지고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은 그래도 권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 부분에서 타결을 본다면 다른 이제 기본권이라든지 가치적인 측면들이 얼마든지 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개헌 투표를 두 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부분은 나중에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사회가 헌법을 한 번에 고치지 못해가지고 네. 이거를 1년 안에 단계별로 나눠서 고치는 게 이 한국 사회의 합의 능력이라든지 정치적인 능력이 상당히 퇴행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말에 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네. 원샷에 개헌을 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일정을 그렇게 양보했을 때는 한국당은 연말 개헌 자체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네. 지금도 보면은 이게 이 개헌 드라이브를 의회가 가져가야 되는데 행정부 쪽으로 공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네. 의회에서 행정부 쪽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1등 공신이 지금 한국당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제일 야당 그래서 굉장히 책임 있는 이런 모습을 좀 그 앞으로 보여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 개정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일부만이라도 붙여진다면은 투표에 붙여진다면은 어떻게 그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에 그 이제 권력 구조 부분이 빠질 때는 네. 권력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마 등장을 할 건데 지금 가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분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권한을 나누어 갔는데 이 권한을 제도적으로 공간적인 단위에서 전국과 지방이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재분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자원, 재정, 인사,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요. 하기 때문에 아마도 분권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네. 지난 대선에서도 지금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분권 개헌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상당하게 로드맵을 진척시켜 왔고요. 그래서 분권 이슈는 또 중앙의 이슈이면서 지방의 이슈이기 때문에 지방의 다른 이슈들을 모두 좀 집어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도 지방선거가 정부 주도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하나의 뭐 정치 실험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네. 굉장한 새로운 실험은 아니지만 네. 늘 정치를 하다 보면은 뭐 제3지대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뭐 다 치우고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그런 제3지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하나의 도전으로 된 상황이고 여야 모두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선거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치적인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지방선거가 좀 약해요. 네. 아무래도 국회의석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네.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지역의 인재도 모고 정치 지망생들이 쭉 따라오고 이래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게 조금 약하니까 네. 타임 스케줄, 정치적인 어떤 스케줄상으로는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그 대표에게 어떤 지금 정치적 도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스케줄은 아니다. 그런 측면은 조금 아쉬웠겠죠. 두 정당이 그냥 단순하게 제3당과 4당이 합당되느냐 마느냐 그 한 차원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 강한 중도 정당이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첫 사례가 아마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양당제가 깨지기 어려운 게 사실은 총선보다는 지방선거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그 지방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고정당의 벽을 넘어서기가 총선보다 훨씬 더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에 성공을 한다. 그리고 통합에 성공을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호남계를 안고 통합을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 호남계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정당하고 칼날을 합쳐서 호남에서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식시켜가면서 아마 통합에 성공을 하고 영호남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 아무래도 정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과 가치를 동시에 좀 확보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호남계를 통합해서 그 두 당이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에 도전할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말씀하셨죠. 네. 일단 근데 국민의당은 그 박지원 세력을 비롯해서 뭐 정동영 의원 있고 했지만 네.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죠. 호남은 네. 호남은 아마 또 이번에 어떤 또 다른 고립을 정치적인 외형은 고립을 갖고 가면서. 또 민주당과의 어떤 연정 부분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 보고요. 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지는 경우의 수를 가정하면은 호남의 세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수도권, 뭐 일부 영남 이런 네. 어떤 조합이 되지 않을까. 네. 흔히 말하는 뭐 합리적 보수 그리고 뭐 합리적 진보 그리고 뭐 유연한 어떤 제3지대 이런 정치 캐치플레이즈로 어떤 실험적으로 이번에 한번 어떤 운을 떼어보는 과정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참여합니다. 네. 그리고 남북 간 군사회담이 이제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패럴림픽까지. 네.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평화 모드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북 간의 평화 모드가 조성된다면 이 또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국장님? 확실히 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남북관계 문제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어떤 진보 보수의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하나가 있고 또 우리 국민이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안정, 국가 체제 안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뭐 남성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충돌에 대한 문제, 무력 충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불안 이것이 다른 나라와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뭐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세세하게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6.13 그날 당일 투표하는 당일날 좀 더 남북관계에서 안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무슨 핵무기가 뭐 내일 모레 발사가 되는데 우리가 투표하느냐 뭐 네. 이런 상황이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평화 모드가 조성된다면은 여당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이른바 뭐 운전자론, 운전석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뭐 예를 들면 옆에 트럼프 대통령 태우고 내가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성공해서 올림픽도 잘 끝나고 네. 북한이 지금 한 그 지방선거까지 미사일 뭐 한 발도 쏘지 않고 네. 뭐 어떤 군사회담이라는 이런 것이 일린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건 뭐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주 쉬운 선거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글쎄요. 저는 또 조금은 희박하다고 봐요. 네. 또 새로운 장이 이게 지금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아마 4대 강국도 그렇고 남북도 새로운 전략을 갖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지금 이대로 뭐 평화 모드로 올림픽 정신 그대로 네. 올림픽 전체가 끝나면은
늘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아무래도 북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국제정치 행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실익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평화의 제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뭐 시시비비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편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도 많이 탈색시키고 시킬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북한한테 국익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이번에 보면 남북 회담에서 북측에서 북핵 의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딱 해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대한 어젠다가 다루어지지 이제 않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북한이 남한하고 협상을 성의 있는 협상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 남쪽한테는 절대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90년대부터 일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한계를 안고 가야 하는 시점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만약 지방선거까지 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운전자론이 네. 그 아직까지 성과가 없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운전자론이 아니라 동북아 균형자가 되겠다. 파워 밸런서가 되겠다라고 했다가 주변국들로부터 거의 맹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이제 현실지향적으로 운전자론을 들고 왔는데 그런데 운전자론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지라고 하는 거는 전혀 지금 입증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 회담이 오히려 이제 화해 무대를 조성하고 북핵 어젠다를 주변국들하고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정도까지 간다면 아마도 목표 달성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변수가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변수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지방선거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략과 이슈 그리고 지역의 지방선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까, 박 국장님? 역시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의 지금까지 해온 지난 1년간의 정책들, 네. 예를 들면 적폐청산이라든가 과거청산, 네. 촛불 시위였던 그 정신, 시민사회 건설, 공평한 사회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진도를 우리가 이만큼 나갔으니 국민 여러분이 한 번 더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죠. 네. 박근혜 재판에 이런 것들이 어떤 나오면은 방어, 거기에 대한 해명 방어 이런 것이 또 좀 있을 거예요. 더 공격적으로 네. 나갈 수도 있고 네. 수세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아까 모두 좀 말씀드렸지만 공수교대가 됐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네.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네. 어쨌든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공격은 또 역풍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적절한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할 텐데 적폐청산이 이것이 정치 보복의 다름 아니다 하는 그 정치적인 프레임을 갖고 갈 것이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지방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뭐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 이게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네. 공평의 문제, 정의,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기 이전에 그런 몇몇 가지의 이슈되는 부분들을 좀 집요하게 물고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일단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이제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2000년대형 동진 정책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는 광역단체장 그리고 분권 개헌을 전제로 했을 때 광역단체장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그 총리급 이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네. 이런 면에서 아마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 특정 인물에 대한 차출론이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자꾸 인물에 의존하는 집권당의 선거 이제 행태나 전략이 물론 그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 답습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집권당이 이 지역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가 기본 정치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개인기와 스펙에 의존하는 전략은 네. 혹시 성공하더라도 그게 오래갈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보면 경북도지사 같은 선거는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지금 하는 모습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반면에 보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고 좀 글쎄 이게 상도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께서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오셨어요. 네. 글쎄 굳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할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의 의미가 겨우 대구 경북을 지키는 것이 그 선거의 의미일까? 네.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보수를 재건하고 혁신해서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어야 할까? 이거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의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행태로는 그다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박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온 거. 글쎄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당 입장에서? 그것도 양날이 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상식적인 선은 맞지 않아요. 네. 당대표가 느닷없이 뭐 자기가 원래 했던 것도 아닌데 네. 왔어. 경남이잖아요. 물론 네. 뭐 여기서 초중고를 다 다녔다고 하지만 홍준표 대표께서 대구에 굉장한 연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자기의 소신 그런 건 있어요. 옛날부터 대구에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는 건 있었어요. 그 꿈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러운. 그러나 굳이 지금 이 야당이 된 현 시점에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대구 북구 을에 와서 당협위원장 뭐 내일모레 또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조금 부자연스럽죠.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고육지책의 전술일 수도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제가 스포츠 얘기를 좀 드리면 공수 여대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약간 뻔따라도 됐어라도 뭐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시민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전국 단위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왜 해필 대구 이런데 또 그 홍준표 대표가 사람 신기 당신 직접 왔어 하느냐 하는 이제 비판인데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좀 약간 전술을 썼어요. 이 대구를 잃어버리면 네. 그야말로 보수는 완전히 괴멸된다고 보겠죠. 네. 그러니까 코와 눈으로 치면은 눈 사람을 네. 치면은 단단한 구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굴렸으면 눈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제 논리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수로서는 확실한 얘기를 장악하지 않으면은 다 허물어진다. 네. 그런 절박한 심정도 초조함도 있다. 그렇게 네. 또 보여지죠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이 그렇다면 대구시장 선거, 네. 그리고 경북도지사 선거, 네. 한번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전망 어렵죠. 그런데 크게 보면 뭐 지금 시장 도지사 대구 TK죠. 아니? 대구 경북 정치권의 TK라고 하는데 TK라고 보는 이유는 그만큼 보수의 진원지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유리한 점은 있어요. 네. 지금 주도권을 뺏기느냐는 좀 기로의 순간이 있지만 네. 유리한 구석이 특히 경북 도지사 선거는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유한국당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네. 대구 시장 선거는 이제 좀 변수가 있죠. 네. 신년에 여러 여론조사가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연남일부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네. 수성갑의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이 김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면은 어떤 여론조사 수치로는 지금 다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죠. 네. 민주당 쪽의 후보가. 그런데 네. 본인은 또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 네. 지금 이게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네. 그건 또 별개로 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권영진 시장이 지금 재선 도전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네. 권 시장이 어떤 여러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지금 대구 시정을 놓고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 뭐 신공항이든 여러 부분을 놓고 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네. 이진우 수성구청장 아니면 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지금 나와서 하잖아요. 네. 특히 이분들은 보면은 지금 권 시장의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 굉장히 시정을 놓고 지금 공격을 하면서 지금 나왔어요. 네. 이 경선이 좀 흥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네. 근데 흐름을 좀 보면 물론 이제 그 5월달에 치러졌던 대선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죠. 특수하지만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의 여파도 분명히 있고 그 선거에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40%의 유권자가 중도에서 진보 후보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대구에서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 이제 그 수성에서의 김부겸에 대한 지지라든지 저번 지방선거에서의 그 김부겸 후보의 득표율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관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열린 공간에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기 좀 힘을 과시를 하고 유권자들도 적극적인 해안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또 시각을 좀 바꿔서 우리 지역에서 경합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북도 지방선거만 가지고 보면 6회 지방선거도 그랬고요.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도예요. 네. 지금 무투표 당선은 공직선거법상에 후보가 한 사람만 나왔을 네. 때 무투표 당선이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물론 이것들을 이러한 결과를 유권자들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치 세력도 실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싸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비해서 경북도지사 선거가 이제 인물 선거보다는 구도 선거로 가는 게 좀 합당해 보이고 이랬을 때 이제 그 탄핵에 연대했던 세력들과 한국당 후보의 만약에 1대1 대결 구도가 이루어진다면 진정으로 지역 유권자의 선택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첨부할게 조금 전에 그 저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선거 네. 그 방송의 공평성을 위해서 민주당 쪽 네. 약간 첨언 하면은 네. 민주당 쪽은 만약 김부겸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중견 이상의 새로운 시내들을 모아서 경선을 좀 해서 이렇게 붐업을 해보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제가 후보들을 예비 후보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네. 뭐 이상식 국무총리실에 있는 분이죠. 전 대구 지방 경찰청장을 했어요. 네. 문재인 그 대통령 캠프 후보 부산시당 공동대책위원장하고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 시당 위원장인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있죠. 네. 뭐 이런 분들을 좀 그 출마를 저 경선을 시켜서 흥행을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식 씨는 지금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그 김부겸 장관이 네.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래도 전망해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네.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장관이면 나가기 어렵다고 봐요. 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이미 그런 단계를 넘었죠. 네. 그전에 시장 선거에 물론 도전해서 네. 실패를 했지만 국회직에 가 있는 상황이고 장관에 가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의 로드맵 정치적 꿈이 우리 흔히 뭐 대권 그러는데 대통령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정치적인 타임 스케줄상 좀 맞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당장 시장이 돼서 되면은 뭐 좋겠지만 된다 한들 지금 4년을 하고 또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그게 좀 버거울 수가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서울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중앙정치권과 안 된다면 이건 또 진짜 대량 난감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권 차원에서 당신이 좀 나가줘서 대구에 한번 새로 완전히 판을 바꿔보자. 대한민국 정치를 네가 희생해라. 좋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이런 싶어요. 집권당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한국의 중도와 진보는 영남으로 진격을 해야 되고요. 네. 보수는 호남으로 진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집권의 기반을 갖다가 전국적인 공간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되지 한쪽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이런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김부겸 장관은 활용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을 차출하지 않고 이분이 당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기반을 만들어주면 영남 출신의 당대표가 이 호남 기반을 확장하는데 집권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활용 가치가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도 교육감 선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교육감은 그 정당 공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후보들이 굉장히 힘든 선거래요, 사실은. 네. 뭐 조직을 꾸리기도 어렵고 네.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선거로 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 네. 또 어쩔 수 없이 개인 스펙, 뭐 학벌이라 아니면 연고 또
또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복잡한 게 있어요. 뭐 초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출신의 뭐 교사든 아니면 뭐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중등이냐. 네. 지금은 뭐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뭐 불출마 선했지만 대학 총장 출신이잖아요. 또 네. 그런 것들이 막 갈려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시민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정당 정치가 개입도 안 된 상황이고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개인 스펙이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나뉘고 아, 그 부분 있죠. 뭐 진영 내에서 뭐 단일화 요구도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은 이제 그런 지금 전례가 있어서 서울 교육감이나 뭐 경기 교육감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약간 보수 일변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적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대구시 교육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보 성향 이른바 그런 네.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몇 네. 분이 계시는데 만약 이분들이 단일화를 이룬다면은 보수가 지금 뭐 단일화하기는 좀 그럴 텐데 좀 그것도 흥미로운 선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교육 문제 뭐 무상급식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유치원에 뭐 예를 들면 영어를 뭐 교육을 시키니 많이 이런까지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선거 과정에 한번 이슈로 내서 시민들이 좀 학습하는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교수님. 예, 저는 교육감 선거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자도 선거를 해가지고 꼭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빼놓으면요. 공약과 정책 경쟁이 가장 확실한 영역이 교육감 선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국의 교육열 때문에 특히 사교육 문제, 공교육의 기반 문제, 무슨 영어, 선행학습 등등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떤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선거 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크고 사실 공약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이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군들이 뭐 이념적으로 분화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이제 없다. 그리고 다만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 그 이 하는 맥락이 또 아무래도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전임 교육감에 대한 평가 네. 이 부분에서도 만약 해석을 달리하면 단일화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또 이제 대구도 있고 경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군의 후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도 역할 분담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군 구청장 선거도 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진보 정당 후보들의 약진이 있을 것 같습니까? 8개 대구의 구와 군이 있죠.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약진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시의회나 경북도에 달리 또 구청의 의회는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 중선거구제 수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명, 세 명을 한 선거구에 네. 뽑는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달서구 의회 같은 경우 2014년 선거에서 직접 선거를 뽑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선거를 뽑은 21명 중에 4명이 새정치연합이에요. 그 지금의 민주당이죠. 4명이 됐단 말이에요. 수성구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시의회 이런 선거와 달리 지금 구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굉장히 좀 진보 정당 쪽에서 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그런 선거 제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정권의 공수교대가 되면서 지금 여당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상당히 정치적 영역을 좀 넓혀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금의 여당 쪽 이렇게 좀 많이 배출이 지방의회에서는 좀 배출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단체장 선거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의회 선거는 지금 이제 선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선거구당 2인에서 4인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이제 또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다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기존의 룰을 적용해 보면 이제 2인에서 4인까지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선거구 제가 그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 후보들한테는 우리 지역에서는 큰 도움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갈 어젠다인데 우리가 이제 풀뿌리 이슈 무슨 이제 생활 세계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면에서는 이제 보면 활동 역량도 그 진보 정당 쪽의 기초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조례를 할 때도 별로 눈치를 보지 않고 소위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량을 얼만큼 뭐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는데 아마도 하여튼 크게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의 역할일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방의회에서 예, 출신 정당의 다양성이 확대되느냐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선거 전략과 지역 지방 선거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아,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이 결국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꼭 다뤄야 되고 관철시켜야 될 그런 핵심 이슈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만일 유권자들이 반드시 다뤄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철국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결국은 지방선거니까 우리 지금까지 뭐 적폐청산이 굉장히 거련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떠나서 누가 더 지역 문제에 좀 더 천착하는가. 지역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보는가. 우리 동네를 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또 우리의 이슈. 예를 들면 뭐 대구시 같은 경우 신공항 문제, 네. 물 문제, 낙동강의 네. 물 문제. 아니면 또 뭐 첨단 의료복합단지나 지역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누가 좀 잘 구현할 수 있을까? 문화도시 뭐 대구 그러지만 누가 또 문화적인 소양이 더 있는 시의원인가 아니면 뭐 구청장인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도 약간 그 담론의 수준을 좀 낮춰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 뭐 식사에 가보면 뭐 대통령이 어떠니 뭐 이러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동네 구의원이 시의원이 참 뭐 일을 하는데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잘 없거든요. 네. 굉장히 헛배만 부르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데 시민들도 내 지역의 구의원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군지 구청장이 뭐 어떤지는 약간 상식 수준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뭐 하나 그게 뭐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그 보는 눈의 높이를 좀 낮추면서 그게 더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네. 내가 주변에 있는 삶을 네. 더 아낀다는 게 네. 시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대의, 공감대 이거는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절반의 성공인데 구체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분권을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범위만큼 할 것이냐 이거는 거의 합의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예산 문제 지금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8대 2 되고 지방자치 때문에 지금 수많은 도시들이 지방들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을 네. 밑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광역특별회계라든지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지방이 네. 중앙에 예속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굉장히 어젠다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이 부분들을 이제 그 헌법에 지방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를 해주고요. 네. 물론 헌법의 디테일들을 다 넣을 수는 없고 이 부분들을 지금 보면 우리한테 지방자치의 모법은 지방자치법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방자치 분권법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네. 바꿔내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치만 들어가 있는데 분권들을 하나하나 디테일을 그 안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네. 막중한 과제일 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런 면에서 이번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합의를 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슈화시켜서 선거를 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결국 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분권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인사권 같은 것도 지방에 많이 위임을 하는 네. 아니면 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니까 인사분권 이런 후속적인 이 제도적인 조치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지방선거에 이런 제도 개선 이 부분을 어떻게 예, 구체적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네. 단체장들이 지금 수장이거든요. 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고유어가 아니에요. 네.
표준말은 지방정부입니다. 네.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됐느냐. 일본 용어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네. 단체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네. 조직 비슷하고요. 네. 뭔가 하면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고 네.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지방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갖는 고유의 권한들, 네. 능력들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광역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이 이걸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법 어떻게 만들고 이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다 넣겠다. 지금 심지어는 이제 시도에서 직제 하나를 만들 때도 행안부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인사도 예, 뭐 이제 모자란 부분은 자기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파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국정감사 받듯이 지방 사무에 대한 감사도 행안부로부터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뭔가 하면 그 행안부는 결국에 이제 임명직 부서장이 주관하는 단체인데 선출직 단체장이 주관하는 단체를 감사를 한단 말이죠. 네. 이러한 역기능들을 해서 시켜야 되고 이거 누가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단체장 후보들이 이러한 네. 문제. 그러니까 네. 뭐 돈 얼마 가져오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확실하게 뜯어고치게 되면 더 많은 권한을 처음부터 누리면서 새로운 그 분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의 승부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 의지를 이 후보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 국장님 어떻게? 네, 연장선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소한 광역단체장 정도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 지방 정치가 차지하는 좀 처참하다 할까? 지방 우리 올해 하면 8번째잖아요. 지금 네. 선거를 정확히 8번째 하는. 뭐 여러 부분 전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지방자치가 미완의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결국은 중앙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빚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앙의 재정부, 기획재정부 이런 쪽은 그 모피아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지방에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또 뭐 심지어는 뭐 그린벨트 하나 풀려도 국토교통부에 가야 되는 거고 신공항 대구의 문제나 신공항 저거 원래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 수밖에 네. 없는 이유.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중앙에. 그래서 분권이란 말은 중앙 권한을 쪼개서 지금 지방으로 내려보내주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자각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 아젠다를 던져야 되겠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럼 그게 큰 물결이 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들 권한 잡고 중앙 관료들이 가질 수 없다 하는 거 시대적인 대세를 느끼면 아 뭐 이렇게 개헌하자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네. 기회에 굉장히 좀 파이팅 있게 좀 네.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과제도 적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유권자들은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지방 선거를 좀 이렇게 뭐 폄훼하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좀 덜 갖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었듯이 우리 술자리 가면 뭐 대통령이었더니 뭐 국회의원이라도 네. 우리 구청장 아니면 네. 뭐 시장, 군 의원 뭐 이런 분들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좀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사실 현실적으로 네. 와닿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중앙 권력의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제도 조선시대 이래 굉장히 살아왔다는 게 아직 그게 패스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의 사회가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좀 본받아야 될 사회라면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이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사회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지역이 또 번성하는 사회잖아요. 각 지역별로. 네. 한 국가 단위도 번성하지만. 네. 그래서 시민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예를 들면 대구, 뭐 안동, 경주 시민이라면 경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 네. 안동 시민이라면 안동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바탕에 있어야 되겠죠. 그 애양심, 자부심,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국가 전체 총의적으로 모아지면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으로도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시민들도 좀 관심을 더 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만 되면은 방송에서도 그러거든요.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 다 네. 다 올려야겠죠. 그런데 네. 뭐 아무래도 지방자 딱 붙으니까요. 네. 이 왜 한국에서 중앙 정치에 의존하는 어떤 DNA, 과거로부터의 관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멀리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거의 삼국 시대 때부터 이제 6.25 통치를 이제 이념화해서 통치를 해왔고 이게 이제 구심을 만들고 중앙을 쳐다보게 만들고 한양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러한 습을 갖다가 천년, 2000년 세월을 우리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지방자치한 거는 근한 30년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는 좀 마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면에서 그러면 그 중앙 정치만 문제냐, 지방 정치에 그래도 이미 후보로도 나오고 선출도 되고 이러한 분들의 역할은 어디 있느냐? 1차적으로 투표율은 이분들이 끌어올려야 돼요. 이분들이 네. 상품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들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유권자의 의식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나 후보들이 과거의 의식을 그대로 답습을 하거나 과거의 선거운동 방식을 답습을 한다면은 유권자들한테 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 선거에서 진단 말이죠. 자, 정치, 정당, 정치인들, 후보자들, 뭐, 일신, 우일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죠. 출마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솔직해지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면은 우리도 이제 뭐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막 와서 이력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신문에 내고 이렇게 다 뭐 양력도 하잖아요. 네. 뭐 전부 대학원 나왔어요. 무슨 뭐 대학원에 막 학벌 세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좋은 대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로 네. 뭐 대학원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지방선거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유럽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어도 당수가 되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네.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학벌이 네. 다가 아니다는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콤플렉스, 네. 좋은 콤플렉스 정말 공부를 잘해서 나오던가. 네. 예, 그거를 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면은 네. 정치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포장 캄프라치 진정성이 없으면은 결국 그 정치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력 세탁 이런 거 좀 너무 어떤 분은 뭐 내 고등학교 나왔는데 정말 내가 똑똑한 분 많아요.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네. 그걸 떳떳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신에 대해서 네. 그걸 세탁을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시민들도 스펙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의 또 됨됨이 어떤가 그런 것도 좀 과감해서 좀 지혜롭게 보시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돼요. 네, 경력을 예로 드셨지만은 네. 이제 그만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당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당. 예를 들면 정당이란 거는 지금 어쨌든 생업에 바쁘잖아요. 시민들은. 네, 네. 아, 시민들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네. 정당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선택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사실은 나는 뭐 자유한국당이 좋아. 영원한 저기 팬이야. 나는 네. 영원한 민주당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영원한 정의당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바쁘시고 이런 분들은 정당을 사실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그거는 선택은 내가 뭐 주관식 답은 아니고 1, 2, 몇 번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정당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당이라는 중간 매개체로에서 정치를 좀 순화시켜주고 맡긴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대사회는 정당이 붕괴되는 조짐도 있습니다. SNS가 발달 굉장히 해서 여러 다양한 분파가 앞으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 정당도 생기고 뭐 정당이 한 10개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정당에 좀 맡길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목을 넓혀서 세계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유럽에서 소위 지금 현재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 새로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냥 일반 시민 출신이 시장이 됐어요. 네. 네. 바르셀로나 이제 엔꼬뮤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제 군소 정당들하고 시민 단체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이제 선거 이슈를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캠페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오성 운동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이렇게 제기가 됐고 2016년도에는 군소 정당들이 또 세력 연합을 해서 로마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파리 예산을 주민 투표로 결정을 해요. 네. 전체 주민이 참가하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고 그 이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우리는 반면에 보면 지방 선거 때 이제 이런 논쟁들 주로 해요.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제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정치 조직으로부터 공천권을 박탈한다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위헌 사유가 돼요. 네. 그게 이제 풀뿌리들에게 쾌감은 줄 수 있으나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당을 허용해주고 그 지역당이 지금 유럽의 흐름처럼 시민을 참가시켜서 이 정당들의 특징이 뭔가면 군소정당들이고 시민 참여형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선거,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정당 운영을 새롭게 지금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목표를 높여서 보자면 네. 이번 지방선거도 좀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뭐 다들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제 유명한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루소가 시민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자유인이지만 투표장 바깥에 나오면 족쇄를 차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뭔가 하면 이게 시민 참여가 중요하지만 끝까지 눈 뜨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예, 선거 일회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거의 의미를 선거에도 물론 적극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비판, 참여, 감시의 역할을 시민들이 온전하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지방선거도 선거로서의 이제 위상을 찾아갈 것이다.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계속해서 연고정당하고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인 세력을 또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분수령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박지열 부국장님. 뭐 크게 보면은 시민들이나 정치인들도 지방의 중요성을 한번 다지는 그런 선거가 우선 됐으면 좋겠다. 네. 정책인 공수 이런 걸 떠나서 또 좀 예를 들면 옛날 과거 우리가 한국 축구에 차범근 선수 혼자만 있을 때는 네. 월드컵에 못 나갔어요. 네. 차범근 선수 비슷한 선수들이 한 서너 명 있을 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우승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수준의 선수가 한 11명 정도는 돼야 우승. 네. 우리나라도 아마 진정한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지방이 각 자에 지금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 지방이 거의 수도권에 버금가는 축구팀 11명을 수준 높게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젠다를 이번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인들도 그렇고 출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진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지역이 하나하나 골고루 다 잘 살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952년부터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60여 년 동안 17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최근 교육감까지 모두 9만 명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고 지방선거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지방자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6.13 지방선거 후보가 갖춰야 할 중요한 미덕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